보호망. 자, 그러면 이제 저 보호망. 25세 여성. 20년나 90세. 30년나 90세. 왜? 어린이 보험은 암, 뇌혈과 허혈성, 질병, 상해, 후기장애 50%씩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20년과 30년 납입으로 90세 만기로 저 보호망이 한번 추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입성에서 저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뿅. 25세 여성 기준이고요. 20년나 90세 만기로 보험료는 얼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7,716원이에요. 자, 1그 사무직 기준이고요. 25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예요. 그래서 기본 계약 최저로 해서 상해 후기장애 1,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보험료 32원. 그 다음에 기본 계약 80% 미만 1,000만 원 289원 넣어드렸어요. 자,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의무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드렸고요. 일반 상해 사망 1,000만 원. 연계 조건 거의 없죠. 보험료 납입 면제 1원. 그 다음에 갱신형.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 네 가지는 10년 갱신형인데 가입하고 나중에 삭제해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여성 특정 유방 질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방 양성 벽면의 조직, 그 자궁 근종, 선종, 자궁의 평화 근종, 그 다음에 편할 근종 및 자궁 선근종 이런 부분들을 연간 1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거 4개 합쳐도 1,000원 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은 질병 수술비 50만 원 넣어드렸어요. 20년나 90세 만기. 또한 여기 보시면 1호종 수술비 넣어드렸어요. 1호종 수술비 5종 기준으로 900만 원인데요. 1종은 30분의 1, 30만 원이죠. 2종은 10분의 1, 90만 원. 3종은 150만 원. 4종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니까 300만 원. 5종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0만 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144대, 그 다음에 27대, 11대, 59대 특정 엔드에 계속 무한 반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빈도 질환까지 그리고 일반상의 중환자시 이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다 합산해서 얼마로 나왔다? 일단은 보험료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7,716원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아, 보험왕. 근데 여기는 보는 바와 같이 납입 면제가 있잖아. 맞아요. 암 보장 개시로부터 암, 뇌혈관, 허혈성 발생한 경우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50%씩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난 빨리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받는 거 싫어. 나는 길게 적게 납입하고 납입 면제 사유 충분히 받기를 원해 하신 분들은 3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30년나 90세. 아까 전에 20년나 90세는 37,716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20년나 90세 만기로는 30년나 90세 만기로는 31,905원으로 거의 6,000원 정도, 5,800원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30년 납입은. 물론 30년 납입은요. 20년 납입보다 총 보험료는 더 많이 내요. 하지만 암뇌심, 그 다음에 질병 상해 후유장애 50%씩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기회의 비용이 있겠죠. 기회의 비용. 납입 면제 받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까 20년 납입은 빨리 내고 끝나잖아요. 근데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돼야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총 보험료는 20년 납입이 덜 낸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 계약 1,000만 원씩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일반 상해 사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정 유방 병변 진공 흡입 절제술 네 연간 1회 최초 1회와 그 다음에 특정 부인과 질병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치료비 연간 1회와 최초 1회 다 같이 넣어드렸고요.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1호종 수술비 1종 얼마였죠? 30 2종 얼마였죠? 90 3종 얼마였죠? 150 4종 얼마였죠? 300만 원 5종 얼마였죠? 9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정 엔드 수술비까지 다 넣어드렸어요. 다 넣은 금액이 보험료가
905원이다. 30년 나 90대 만기로 하면요. 네. 그리고 20년 나 90대 만기는 37,716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